옐로 카펫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횡단보도 앞을 노란 천으로 덮는 건데요. 어린이들이 쉽게 눈에 띄어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높다고 하는데 도내 학교 주변에도 설치된다고 합니다. 김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사람들. 노란색 천을 깔아놓고 망치로 쉴새 없이 두드립니다. 어린 학생들도 고사리 손으로 일손을 보탭니다. 조금만 두드리고 그냥 끝내버리면 이게 금방 떼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부위를 최소 15번 이상 이렇게 두드려야 돼요. 학부모와 소방관, 학생들이 3시간 동안 힘을 모아 만든 옐로 카펫. 아이들은 노란색 구역 안에서 안전하게 기다리고 운전자들은 아이들을 잘볼수 있도록 하는 교통 안전 시설물입니다. 예전에는 좀 차들 많이 지나가니까 불안했었는데 지금 생기니까 약간 더 안전성 있는 것 같아요. 옐로 카펫은 2년 전 서울에서 시작돼 전국 200여 곳에 설치됐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조사 결과 옐로 카펫을 본 운전자 5명 가운데 4명은 속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구역에서는 시속 한 33km 정도 실험 결과가 있었는데 그 옐로 카펫이 설치된 곳에서는 그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까 시속 한 16km까지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최근 3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70건. 2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본부는 앞으로 5년 안에 초등학교 30여 군데에 옐로 카펫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